본격적인 점심 식사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후 산에서 갓 뜯어온 곤대를 살짝 데쳐 숨을 죽입니다. 싱싱함이 아직 살아있는 데친 곤대를 찬물에 씻어낸 뒤 물기를 꼭 짜 무칠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넣는 양념은 단 두 가지, 조선간장과 들기름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양념을 넣고 손맛을 더해 조물조물 무쳐주면 되는데요. 해보고 보니까 우리 맛에는 좀 그래, 팍팍하고 좀 이상해. 그래서 그냥 내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원래 나물류는 들기름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먹었더니 맛있더라고, 고소하니.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곤대레 나물을 무쳐 가마솥으로 향한 경순 씨. 어떤 요리 비법을 선보이려는 걸까요? 오늘 점심 메뉴는 바로 곤대레 밥입니다. 곤대레를 삶아 밥을 짓는 여느 집과는 달리 오경순표 곤대레 밥은 가마솥에 달달 볶은 곤대레 나물이 들어갑니다. 1:1로 섞어 불려놓은 맵쌀과 찹쌀을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만의 또 하나의 비법. 이거 무슨 물이에요? 어저께 그 약재 다리물. 어제 새참으로 먹은 산야초 막국수의 육수로 쓰였던 오경순표 약초물인데요. 나는 이걸 거의 다 써. 찌개, 국, 탕, 밥 다 써 나는. 갖가지 산야초를 우린 특제 약초물로 오경순표 곤대레밥의 활용점정을 찍습니다.